도둑 먹어볼까? 대용량 스팸을 크게 잘라서. 황희찬 울버햄튼 이적 기념으로 유니폼도 입었지. 홍희찬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오늘 아빠 머리 어때? 아빠가 하는 머리 중에 제일 멋져. 아 제일 멋있어? 얼만큼 멋있어? 오! 머리 이렇게 하고 다닌다 아빠 그러면? 아빠 귀엽다. 아빠 귀여워요? 아빠 조금 귀여워. 아빠 조금 귀여워? 고마워. 여은이도 귀여워. 와우! 먹자!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황희찬 선수 특집인데요. 와, 제가 사실 황희찬 선수 닮았다는 소리를 거의 5년 전부터 들었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한 지 5년이 됐으니까 제가 초창기에 올렸던 커리 먹방, 뭐 대추 먹방 이런 데부터 황희찬 선수 닮은 듯, 황희찬 선수 아닌가요? 황희찬 선수와 혹시 혈육 관계이신가요? 이런 것도 많이 달렸었는데 이번에 또 프리미어리그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울버햄튼 햄 먹방을 준비해봤습니다. 밥도둑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와, 자, 이거 트러플 뭐 멋있게 헤미었는데 먹어볼게요. 아니, 아까 비주얼만 봤을 때는 좀 맛 없어 보였거든요. 괜찮네. 트리플 향 진짜 조금 살짝 나면서 별로 안 짜고 좀 단맛이 나요. 밥 반찬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한 입에 들어갈까 이게?
먹었습니다. 와, 스팸 오랜만에 먹었는데 진짜 짜거든요. 진짜 맛있네. 그리고 아까 잔슨빌 소세지 길쭉길쭉한 것도 그냥 먹으면 짭짤한데 밥이랑 같이 먹거나 케첩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트러플도 되게 뭔가 채소가 막 들어가서 뭐야 이거 잘못 샀네 했는데 밥이랑 먹기에는 괜찮다, 맛있었다. 네, 앞으로도 황희찬 선수 많이 응원하고요. 황희찬 선수가 앞으로 더 잘 될수록 왠지 저도 더 잘 될 것 같으니까요.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